입냄새 없애는 방법. 입냄새를 없애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구강 청결제로 입을 헹구거나 천연 오일로 가글링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입냄새의 일반적인 원인과 입냄새 없애는데 도움되는 방법을 소개한다. 입냄새에 관한 것. 입냄새는 생각보다 더 일반적인 증상을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입냄새로 고생한다. 입냄새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사람들과 가까이 관계하는 게 꺼려져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기 꺼려질 수도 있다. 박테리아로 인한 치석. 입냄새로 고생하는 사람들 중 반 정도는 입냄새가 치석을 형성시키는 혀의 박테리아로 인한 것이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거나 설탕이나 정제 식품을 많이 먹은 것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식사 후 양치를 할 때 혀클리너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혀클리너는 혀의 표면을 긁어 박테리아를 없애는 원리이다. 혀가 흰색이나 회색일 때 특히 더 자주 사용해야 한다. 입에 쌓여있는 독성분을 배출시키거나 소화기관을 해독해보는 것도 시도해볼 수 있다. 오일린스라고 알려진 방법이 있다. 공복 상태에서 질 좋은 식물성 오일로 10에서 15분간 입을 헹군다. 이 글에서는 저렴하고 간단하며 입냄새 없애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좀 더 소개하려고 한다. 흡연. 흡연자에게서 나는 냄새는 불만족스러운 냄새 중 하나이다. 담배 그 자체보다는 흡연을 하면 독성분이 쌓이는데 이것은 입안이나 목, 폐, 세포에 점점 스며든다. 흡연자라면 금연을 하지 않는 한 입냄새가 없어지리라고는 기대를 못할 것이다. 금연에 도움되는 천연 테라피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 배치 플라워, 동종요법, 침술이 해당된다. 호흡기 질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호흡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입냄새가 생길 수도 있다. 상부 호흡기나 하부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그렇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점액과 기도 어느 부분이 감염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호흡기 문제로 입냄새가 생겼을 때에는 다음의 팁을 참고해보자. 하루에 최소 2일의 물을 마신다. 특히 식사 중간중간에 많이 마신다. 우유나 밀가루 음식은 많이 먹지 않는다. 집안 공간, 특히 침실은 환기가 잘 되게 한다. 집에 연꽃 같이 공기를 정화시키는데 도움되는 식물을 둔다. 네티팟 같은 제품으로 코를 헹군다. 기침이 나오게 하는데 도움되는 유칼립투스나 파인, 민트, 생강차 등의 허브테를 마신다. 소화불량. 소화가 잘 안 돼서 입냄새가 나는 것은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이다. 위나 간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장기를 해독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균형 잡힌 식단으로 식사하고 소화하는데 도움되는 음식을 먹자. 간과 설계, 위 기능 향상에 도움되는 허브, 향신료 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골도.
민트, 윈들레, 엉겅퀴, 강황, 생강, 후추, 레몬. 마지막으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 운동에 좋은 음식, 자두, 아마씨, 질경이 속의 열매.